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 했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배웠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도 알아야 되고, 또 철학도 알아야 되고, 또 문학도 알아야 되고, 또 경제도 알아야 되고, 또 건강의 비법도 알아야 되고, 참 알아야 될게 많아요. 어쨌든 아는 게 힘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그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죽는다는 걸 알라 이거야.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아야 돼.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심판.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다. 같은 맥락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세상 어떤 학문, 정치, 과학, 뭐 경제, 문학 이런 건 조금 덜 알아도 그렇게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건 없어요. 그러나 이두 가지, 죽는다는 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꼭 알아야 될것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건 너무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쉬운 얘기인데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서 이걸 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든지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살든지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시작.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늙고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도, 뭐돈 많은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만 삼성그룹에 그이 회장님 이름일랑 내가 말하지 않았게 다 아르니까 그분이 나하고 생년월일 같아요. 오히려 한살 아래네. 내가 41년인데 그분은 42년생이더라고. 나보다 한살 아래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화면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참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인데 늙고 병들으니까 저렇구나 보면서 내 속으로, 당신 부러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난 아직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늦고 죽는 거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오죽하겠어요. 여기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 이뻤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모양이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늙으니까 별볼일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말해요. 부흥회를, 기차 타고 부흥회를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여자들이 한네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참 귀담아 내 귀에 쏙 들어오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음은 다 비슷하다. 늙음은 똑같다. 그런 얘기인데, 좀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50대가 되면,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비슷하다. 60대가 되면 성형수술 한 년이나 안한 년이나 다 비슷하다. 아주 내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70대가 되면 가진 년이나 안 가진 년이나 비슷하다. 80대가 되면 영감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다 비슷하다. 90대가 되면 살아있는 년이나 죽은 년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90대 되면 뭐 눈만 감으면 그건 송장이니까 산 것이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지 나이 먹고 늙으면 목숨만 살아있을 뿐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아직은 내가 쓸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세상 일도 즐겁게 사시고, 특별히 정말 우리의 일생 죽은다면 심판이 있다겠는데,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야자들이 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예요. 화장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0대 화장을 단장이라고 그러나 단장. 꽃과 같이 아름답게 꾸민다 그런 얘기죠. 30대 화장을 치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더 끓이면서 더 윤기가 나도록 만든다 해서 치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40대 화장을 분장이라고 그러는데 분장. 조금 좀 얼굴이 조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분장을 하는 거예요. 50대 화장을 위장이라고 그래요. 그때쯤은 많이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넋치를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분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서 몇십 대까지 했지? 60대 화장을 환장이라고 한대.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로 한자요. 지 얼굴 그대로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바꾸로 한자 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70대 화장을 된장이라고 한대. 만날 발라봐야 된장 색깔이 안 나와. 나이 드신 분들 화장한 거 보십시오. 다 보면 된장 색깔이에요. 그리고 8, 90대 화장은 진로 안 하지만 해봤자 송장이라는 거야. 눈만 감으면 송장이야,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나 모르는. 저도 나이가 지금 80이 가깝습니다만서도 제 마음은 아직은 젊어요. 이팔청춘이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팔청춘 뭐라? 그 시절도 그 뭐, 잊어버렸네 내가. 그 노래가 그 이팔청춘도 한 시절이라 이거예요. 혈기방장했던 그 시절도 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뭐 큰소리 치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창관이에요. 창관.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생각해 봐요. 젊었을 때 정신 그대로 있잖아. 그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언제나 잘 지내시고 언젠가는 나는 죽어요. 죽어. 그런 노래가 있어.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의 설한 지나면 봄날이 오건만 인생 한번 늙고 죽는 건그 누구가 막을 소냐. 분명하다 이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젊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죽음은 누구도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특징, 누구도 시기를 몰라. 아직은 내 나이가 30대, 40대, 50대니까 연백수 시대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지? 이거 착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70대, 80대, 90대 늙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수많은 송장들이 손을 번쩍 들고서 나는 20대 왔습니다. 나는 30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서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나는 갑자기 사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내 생명을 거둬갈는지, 언제 이 목숨이 끊어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오늘 이 날이 내 날이고, 오늘 이날 우리는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오늘 이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저 청주에서 잠깐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동네에 초상이 났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는 행위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보니까 어린 아이, 여자, 남자, 남매가 뒤따라오고 가고 그 다음 한 40대, 50대쯤 되는 부인이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는가 봐 아마. 그러니까 그 앞에 이 행애를 예, 소리매김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방울 가지고 딸랑딸랑하면서 소리매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뭐라고는가 들어봤어요. 이러더라고. 갔네 갔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에 나는 가네 에이야. 북망산천이 어디냐? 연기 안 나는 동네 보고 북망산천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동묘지로 간다는 것이죠. 또 아가가 울으니까 아가 아가 울지를 마라 내 복 있으면 잘 산단다 에이 아주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옆 동네 가보면은 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군밤 스대 쌍날 때 오지. 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군밤 스대가 쌍날 때 온다. 군밤이 쌍 나갔어 안 나갔어? 이제 가면 끝이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소리매김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아, 딴 사람은 죽어가지고 대성 통곡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소리를 매기면서 얼렁 춤을 춰가면서 그냥 소리매기고 가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3일인가 있다가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가 초상이 또 났어요. 글쎄 이게 웬일이야? 이 동네가 무슨 오구삼살방인가? 갑자기 왜 초상이 또 났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 어떤 분이 죽으셨어요? 나 누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간 누군가 하고 보니까는 세상에 3일 전에 방울을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갔네 갔네 나는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흥겹게 소리매기면서 그냥 어? 그 사람이래.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합니까? 웃자고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도 죽는데 그 죽음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이 내 날이고 오늘 충실하고 오늘 예수 잘 믿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인정이 없어요. 잘 땐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뭐 부부간에 보면은 뭐 당신하고 나하고 죽을 때 같이 죽읍시다. 예,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뭐 했었지만 쓸데없는 소리예요. 괜히 하는 소리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요즘은 뭐 참 뭐 장례집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에 살면 거기서 이렇게 염을 하고 관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그런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 집이 4층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4층 집에서 올라가서 이제 관을 갖다가 염을 하고 또 관뚜껑 뜯고 이러고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 옮겨가는 거예요. 한참 옮겨가다 보니까는 아파트 계단이 좁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 벽을 툭툭 치고 내려온단 말이야.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관 속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래고 보니까는 나 살려줘. 나 진짜 인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정신없이 다시 올라가서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풀어보니까 진짜 살았어요. 그냥 내려가다가서 그냥 툭툭 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다시 생명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딸들이 그냥 좋아서 엄마, 엄마 다시 살았어. 너무 잘하셨어. 좋아라, 좋아라 하고 있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 부인이 또 죽어버렸어.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뚜가 다시 또 염을 해가지고 관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제일 앞장서가지고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한말 들어봐. 조심들해. 조심들해. 벽에 부딪지 않게 조심해. 조심해. 이 지랄하더라는 거예요. 그왜 그래? 왜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남자요, 이게 남자. 여자들, 남자가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목숨 걸고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 말이야, 웃기는 소리. 거짓말이에요.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깔깔깔깔 웃는다고 하잖아.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만. 그러니까 그냥 너 없으면 나못 살고 너 없어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남자니까 그렇지요. 여자는 안 그래요. 천만의 맛이 여자도 똑같아요. 제가 장례를 치러보면요, 부인들이 남편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여보, 당신만 가면 어떡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제 흙을 메꿔야 되겠네.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못 메꿔, 안 돼.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같이 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밀어넣었어, 진짜. 그러니까 빨딱빨딱, 야,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해서 뛰어나오더라니까. 소용없는 짓 말아요. 여자도 다 똑같아요. 어떤 초상집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관을 다 해가지고서 이제 밖에 나가야 되겠는데, 이 부인이 그냥 그 관을 붙잡고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그냥. 여보, 당신만 가면 어떡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붙들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그만 나와. 이미 끝났어, 끝났어. 나와, 나와. 아니야, 못 나가, 못 나가. 아이고, 나와야 그 다음 일을 처리하지. 하도 그래서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뒤에서 남편이 확 붙잡아버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옷자락을 막탁 잡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딱 치면서 당신 혼자 가지고 날 붙잡느냐고 말이에요. 이 지랄하더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남편이 붙잡기는 못 붙잡어. 그 관 옆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치맛자락이 그 관에 붙들려 있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울고 짤고 나오려니까 탁 붙드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은 인정도 없다는 거야. 인정도 없어요. 뭐 부부간에 금실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정이 없어요. 뭘 인정한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참 차라리 네가 죽을 바에면 내가 죽지. 네가 먼저 갈 바면 내가 먼저 가야 돼.
그건 맞은 얘기지만 막상 당신 먼저 가시오 그러면 안 간다니까. 인정사정 없는 거 죽음이요. 맞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지. 죽어보세요. 남편이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가, 부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억세게 살으라고, 억세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해가 나는 절대로, 예? 먼저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말이에요. 식사도 잘 하시고, 또 휴식도 잘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여간 살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에 사는 방법이 뭘까요? 건강에 사는 방법. 지금 세계에서, 이제 그분은 이미 죽었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 빼놓고, 성경에서 무두셀레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성경의 인물을 빼놓고,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냐면, 167세를 살았어요. 와, 대단하지요? 167세. 그게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요한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장과 동시에 큰 보화를 하나 남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편지를 하나 딱 써서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절대 개봉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요거 개봉하지 말고 그냥 신문이나 방송에 내가 가지고 이 편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편지를 신문에 냈어요. 소위 공매를 붙였어요. 이 편지를 사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몰라.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67세를 사신 분이 아들에게 넘겼단다면 절대로 어떤 재물이라 이런 것보다는 장수의 비결을 아마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건 내가 사겠어. 내가 사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막이 값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은 2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별로 안 놀래네. 편지 한 장에 2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 편지를 누가 샀냐면 영국의 유명한 부자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 부자, 영국의 부자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167세를 살았던 이 비법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사가지고 딱 개봉을 해보니까 진짜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차는 얘기가 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거기 뭐라고 썼느냐 보니까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소식하시오. 밥 적게 처먹으라 이거요. 소식하시오. 이거요. 또두 번째로는 발은 뜨겁게 하시오. 이거요.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하시오. 이 얘기밖에 없어. 응? 소냉열이요.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적게 먹고 뜨겁게, 냉냉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밥을 적게 먹어라. 이걸 뭐다 아는 얘기지. 밥 적게 먹는 거 건강에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좀 조금 아쉽다 할 정도로 먹어야 건강이 좋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발은 뜨겁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발이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가도 좋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많이 걸어라. 그럼 발이 뜨거워요. 건강의 비법인 거예요. 자, 머리가 차갑다. 이건 뭐냐? 이것은 채식과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차갑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열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해치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열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때에 이게 머리가 차갑고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 비법. 자, 여러분 이게 20억짜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요. 20억짜리 받으셨으니까 10억일랑 놓고 가세요. 응? 그게 건강의 비법이라는 거. 요한 헨리가 167세를 산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건강할 때 자식도 손주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지 병들면 늙고 병들면요 소용없었어요. 하여간 건강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더 크게 아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이 뭐냐? 죽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 그렇죠? 근데 수의에 호주머니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어?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정답이에요. 호주머니 없어요. 왜 없을까?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땅 문서도 통장도 집 문서도 여러 가지 반지도 목걸이도 이거 다 가지고 가려면 호주머니가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호주머니가 없어. 왜 그러냐? 가져갈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멋있게 쓰세요. 응?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왜 아멘 세 분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자, 첫째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바치는 것이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구제입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진짜 구제는 내가 주어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구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내 은혜를 알고 갚을 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전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주어봐야 받을 길도 힘도 형편도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주는 거, 이게 구제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선교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해봤자 내가 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행에 헌금하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며 미자립 교회나 저기 저 이 뭐 오지에 선교하는 거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안 받느냐? 그렇잖아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천국에 가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 보세요. 그러므로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있을 때 약자를 위해서, 아직 내게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것만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어저께도 말했습니다만서도 저는 참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일이 난 솔직히 인색해요. 저는 인색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이 사실은 내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도 깜짝 놀래요. 내가 헌금하는 거 보면 그 뭐 씀씀이라든지 뭐 제가 얼마나 그 전략정신이 대단하면요, 옛날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서도 휴지 한 장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면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이면지를 버리면 나한테 꾸중을 먹어요. 그거 아까운 걸 왜 버리느냐. 걔네가 외부에서 뭐 무슨 서류 여러 가지 공문 이런 거면 딱 접어가지고 딱 챙겨가지고 판자로 딱 눌러가지고 그것을 사무실에 갖다 줘요. 이거 이면지 써라. 그런 정도로 내가 전략정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헌금하는 일에는 정말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요, 얼음 잡아서 1100번 이상을 다녔어요. 뭐 일일 부흥회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부흥회만 1100번 이상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전에 공개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1100번이면 한번 부흥회를 가면요, 큰 교회는 500만원, 많게는 내가 1000만원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사례비를. 그렇다고 농어촌 교회도 어지간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례비를 줍니다. 그러면 평균 쳐서 200만원씩만 받았다 해도 1100번이면 얼마요? 22억이라는 사례비를 내가 받았어요. 그것이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에 이자를 물었다면 얼음 잡아서 30억 이상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증각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굉장히 부자라고 그래요. 왜? 자기들이 계산해보거든요. 목사님 부흥에 몇 번 나갔으니까 얼마나 받았겠다. 그래서 증각교회 신자들이 소문이 이종목 목사는 부자다, 아파트가 세 채 있다더라, 미국에 아들이 있네, 아들한테도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더라, 별 지랄들 다 하고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그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막 7억, 8억 그러지만 그전에 같은 뭐 5억, 3억, 4억 얼마 샀으니까 아파트 세 채, 미국의 집 한 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파트를 안 그만두고 디파트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준 것 가지고 땅 사고 그 집 진 것뿐이지 없어요. 그럼 뭐 했을까? 내가 도박했을까? 노름했을까?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수양관 건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 앞에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들보다도 내가 헌금을 최고 많이 했어요. 어느 장로님도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최고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내가 벌벌 떠는 사람이. 저는 택시를 잘 안 탑니다. 약간에서 택시 안 타요. 물론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뭐 대중교통을 많이요. 택시를 잘 아까워서 못 타요. 이렇게 인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우리 안식구가 놀랄 정도예요. 당신 생활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하나?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인 걸 내가 알아요. 두고 보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봅시다. 이정복 목사가 어떤 영광을 받는가 두고 보라고요. 한번 우리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요 이건 인색하다 말.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인색하니까 우리 사모를 또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더라고. 내 우리 식구는 또 반대야. 그냥 누구 주는 걸 좋아해. 누구 주는 걸 그냥.
신자들이 과일 가져오면 이틀만 지나보면 가 없어. 다 나눠져 버렸어요. 이번 그 설 때도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소고기가 몇 군데 왔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일 날 소고기 그거 가져온 거 구워 먹었을 때 없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딱 붙여주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또 우리 안식구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 두 내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아멘 하세요. 아무쪼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실 오래기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내가 세상 떠날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있을 때, 아주 여유 있을 때, 그쵸? 내가 어제도 말했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뭘 사주고 뭘 사주고 다 속는 거예요. 당신 몫을 챙겨. 그러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현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죽음은 그만이야.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허사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이 널 재촉하고 처정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땀을 이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허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터지 많으면 무엇해 너 죽을 때에. 일장에 옛날에는 이제 한 평이 필요해. 삼척 세 평이 필요해서. 요즘은요 이제 어디야 저 납골당에 들어가니까 세 평도 필요 없어. 세 평도 필요 없어. 손바닥 세 개만 가지면 돼. 세 개. 옛날 노래 그대로 한다면 토지 많어 무엇해 너 죽을 때에 삼척 광종 일장지 넉넉하오며. 이걸 바꿔서 토지 많어 무엇해 너 죽을 때에 손바닥 많은 세 짝이면 난 만족하지요. 의복이 많으면 무엇해 너 죽을 때에 수의 한벌 관한 게 좁지 않으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맞아요. 박수쳐. 맞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있을 때, 아직 여유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행의 창고에, 하나님 은행에 저축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죽음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무슨 소리야? 죽음은 고만인데.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은 삼생이 있어. 삼생. 잘 들으세요. 삼생이. 첫째는 태생이 있어. 태생. 태생은 뭐요? 엄마 뱃속에서 사는 열 달의 생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인생은 이생이 있어.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도 해요.
이거 뭐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사는 이 기간을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 말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태생과 이생 또는 일생 이것으로 끝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납니까?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애가 뭘까? 그 다음 생애가 영생이요, 영생.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태생, 이생으로 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월에 큰일 나거든.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태생을 지나 이생, 일생을 지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거. 그 생이 바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태생의 생애보다는 어디가 좋냐? 이생이 좋아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있는 거 뭐가 좋아요? 답답하고 힘들지. 그러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여기가 최고다 하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있는 영생은 더 좋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태생은 기간이 열 달이에요. 또 이생, 일생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요즘 백수 시대니까 100년. 일정하게 정해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생을 지난 영생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생도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태아가 건강해야 이생의 생활이 건강할 수 있어요. 좋아요. 또 사람들은 이생이 좋아야 된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운동요법, 건강요법, 뭐 장수요법 해봐 좋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그러나 그래봤자 길게는 100년이요. 더 길게는 120년으로 끝난다 이거야. 그러나 이 영생은 영원토록 지옥이냐 천국이냐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더 크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왜? 무슨 생애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가 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동네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더러 있나 없나?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죽음 후의 인생이란 참 죽음 후의 생명이라고 그런 책이에요. 죽음 후의 생명.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사업가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직업을 바꿔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치르다 보니까 진짜 가끔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는 자그만치 이 사람이 조사한 사람의 대상이 153명을 조사해봤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 그래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의 증언 가운데 공통점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죽으니까 영과 육신이 분리되더라. 혼과 육신이 나눠지더라. 이걸 공통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모르지. 그 세계 안 가봤으니까. 나 이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이 말이 알겠지요. 영과 이게 분리되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이지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영과 혼이 분리됐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죽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인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자. 우리가 가끔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저승사자가 누굴 데려가는, 이게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죽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긴 터널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니까 한쪽에는 밝은 빛이 보이고 한쪽에는 어두움이 보이더라. 이게 죽었다가 산 사람의 네 가지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해요. 죽음 후에 밝은 세계가 있고 어두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걸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신자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면 어쩌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임종 후에 바로 축복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보다도 오히려 내가 먼저 임종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죽은 신자의 그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어떤 분의 얼굴은 아주 밝고 환하고 얼굴이 좀 보탠다면 빛이 약간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반대예요. 막 어둡고 흉측하고 막 싸늘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고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죽으면 얼굴이 밝고 빛이 난다. 반대는 반대고. 그러니까 이 초상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참 곤욕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지만 내 느낌이 이분 지옥 간 것 같아. 이분 하나님 나라 못 갔어. 그래도 그저 달래느라고 위로해 주느라고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면 만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내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너 왜 거짓말하냐. 이게 참 괴로워요. 진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 엄마 예수 개떡까지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집에 가서는 천국 지옥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안 해요. 안 하고 죽음의 허무성, 인생의 허무성,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살자,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자, 이런 얘기로만 내가 위로해줘요. 그러나 얼굴이 빛이 있고 화난 이런 사람들은 뭐 자신이 있어 그냥 천국 갔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막 사울이 시킨 청년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맞아 죽는단다면 아무리 그 심장이 강철 심장이라 해도 정말 울든지 막 슬퍼하든지 아니면 막 분해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 막 죽이는데도 그 얼굴은 어땠어요? 광채와 같이 빛이 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나는 생각해. 그 스데반이 왜 그런 얼굴로 죽었을까? 우리는 못 보지만 스데반이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나는 거거든.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돌아가셨을 때에 웃는 얼굴로 돌아가시고 빛이 나는 얼굴로 돌아가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와 이러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죽음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